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삼으로 아버지가 희생되자 12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대신해 성땀을 쌓았던 그날을 말입니다. 12살에 아버지 사삼에 돌아가셔구나. 힘들게 살았죽에 어머니는 살제는 사념 살고 나는 큰 또래엔 이제 덜안 댕기면 반에 일러래도 보내고 푸지게 적은에 돌질에도 가고 그추룩하면 살았죽에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무 장사는 물론 술을 빚어 내다 팔기도 했고 쌀 장사에 잡화점 장사까지. 그런 까닭에 장사에 타고났다는 소리를 듣는 삼촌. 저는 1936년 생입니다. 강정자입니다. 요즘 틈만 나면 예전 사진을 정리하곤 합니다. 마치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듯이 사진을 정리하는 강정자 삼촌. 88회 살아오는 동안 험난한 가시밭길에 제주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살에 맞닥뜨린 사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주 사삼으로 삼촌 그 서귀포 쪽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삼촌 고향인 호근리에서도 마을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얘기 너무 많았어요. 그때 삼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나 12살. 아버지네가 삼형제라. 삼형제인데 그 밥 먹노래는 저녁 때 저래 막 덜어랜. 기념 뒀다네. 총으로 쏴보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누가 맞지? 우리 셋아버지가. 훈인이 완 빨리 나오려는 빨리 나가다가 그냥 죽어버렸죽에. 네. 경연 보나네 입에 밥도 안 내려왔어. 그냥 입에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심어단에 저 어디 정방폭포인가 어디 그뒤 심어단 죽여불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군인간 또 돌아가서 불고 두해 아잔 세성제가 한꺼번에 다 몰사한 거라. 아, 그러면은 아버님 그 가족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그런 변을 당하신 건지 혹시 잘하면서 들으셨습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그 호군이 청년회를 해서 그런 거 해본 안에 이제 그 산 쪽이라고 그런 거 생각해 막 심하다가 죽여본 것 같아. 갑자기 그래서 삼촌네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물부품이 된 거지. 아버님 시신은 어떻게 또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 뒤 저 누가 저 가보라고 하니까 가본 안에. 어디로 가보라고? 그 천전낸가 어디 그 소남바, 소남바시네신가? 쟤는 우리 오래비가 한 살 때야, 돌 전이. 가 여번, 여번 가신 뒤. 그 아기가 그 들어가질 못하게 막 울어버려. 아, 아버님 시신이 있던 거기를 시신이 가가난 가지 못하게. 예, 한 살짜리가 경연 막 울어내 뿌려둔 간부나 세 사람이 예. 묶어내 죽어서는 세 사람이 다 총살 맞아. 경연 어디 그때 팡팡 할 때는 무서워 못 댕겼잖아 사람들. 걔네 살짝이 봤디 누구 사람 데려간. 들러다 놨다네. 밤에 간 영장이 땐. 그러면 남편 없는 그 제주도 여성한테는 예, 예. 사실 큰딸이 예. 남편이자 예. 뭐 친구이자 막 그런 예.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삼촌도 큰딸 맞이로서 그 살림을 또 떠맡아야 전부, 됐을 것 같아. 밥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하고. 성땀 싸우러도 삼촌이 가셨다면서요. 예, 그 성땀, 얘기 좀 해줍시다. 예, 성땀. 나는 푸지게 있어요, 푸지게. 저근에 돌을. 돌 저근에 날라. 폭도가 막 그 담 높이 안 싸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아,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까지 그거 동원했다고 말씀을 그걸 어떻게? 밥 먹은 살자는 게. 사람이 있어야지. 다 푸닌까지 뭔 쏘앙 죽여불지나 사람들이 어시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나오려니. 그 후로도 뭐 정말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지. 하셨다면서요? 많이 했어. 독걸름도 다 날르고 독걸름. 돼지. 독걸름, 돼지걸음도 다 하고. 돼지걸음도 형 밭띠가 그냥 막 뿌기고 고구마도 파고 뭐 아는 것이 뭐 보리도 다 갈고 뭐 아는 것이 다 했지. 농사는 헌대는 거. 왜 꽃이도 우리 많이 질라서 이렇게 영 칸칸 메어서 막 높게 구들창까지 누에를 질라. 사람들 듣자니까 그 대나무 밭에 숨어서 고소리 술도 원래 담그셨다고 들었는데. 예, 고소리. 대나무 밭에 그때는 그 술들을 못하게 하더라고. 불법이었구나. 예, 예 불법인 거라 고박은에 그 술을 담그면 술주사와 막 이디저디 쳐자. 쳐자 그냥 걸리면 과를 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몰래 그 밀주를 담그는 집들이 많았었나 보다요. 뭐 아니한 집이 없어서 다 그걸로 밥 먹은 살생하나. 어디로 팔러가 마시고? 법한이 난 법한이 팔래가나. 법한이 고망 술집이. 아. 그 내놓은 파는 집이 아니고 밤이만 살짝살짝 술 파는 데려 그땐 많아서.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작했던 장사가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1살에 옆마을 서울이 출신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강정자 삼촌. 결혼 후 군대 간 남편을 대신해 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해 시작한 장사가 쌀 장사였습니다. 쌀 장사를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쌀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지? 쌀 장사는 왜 했냐면 밥 먹은 당장 잘라고 하니까 아빠는 그때 군인가 버려서 괜한에 아기는 오누이 낳지 딸라고 아들라고 헌디 내버려도 가보난 게 벌어야 먹은 살까니 3년 동안 게 살지는 한 쌀장시 하고 항아리 장시도 하고 또 혹은이 차로 항아리를 막 씻거다네 폴아놔서 삼촌이? 응 형이도 항아리도 잘 폴아서 경험은 3년 동안 응. 아빠가 살아니 왔잖아 완분한 나가 밭도 사고 현 그거에 고구마도 싱구고 형님 이신한 우리 집에 아빠 놀래주게 형은 난 이제 또 그 감쪽공장에 또 그 들어간 서기를 하려고 나가 못하게 해서 우리 장사합시다 가게비로 그네 장사하게 낸 이제 그 서귀포 영수상에 하기 시작한 거 거기서 팔았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뭐 다 팔았지. 라면, 뭐 책, 노트 뭐 그런 거, 비누 안 판 거 없어. 그때가 아마 슈퍼마켓이 처음 생길 어실 때 슈퍼마켓 없어. 슈퍼마켓이 어디서 걔? 슈퍼마켓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게 잘 됐구나. 네, 슈퍼마켓이 있으면 그냥 됩니까 걔? 그 2, 3년 있다가 나왔어. 그 제주시 가는 버스, 저 한라산으로 그 버스가 그 뒤 그 앞에 세웠어. 그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우리 집에 안 들려 가는 사람이 없어. 경은한 장사가 뭐 어디 외 사람도 다 그 뒤왕 수영 가고 의자에 앉았단 가고 경으니까 장사가 된 거지. 쌀 장사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잡화점 하면서 비로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남매 키워내느라 줄다름질 쳤던 지난 날들. 그래도 아이들 도시락 싸던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삼촌이 그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는 하시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 아이들 도시락 쌀 때였다면서요? 아, 도시락 4개, 5개. 다섯 돈으로 인한 게 어떨 말이라고요? 그 삼촌이 직접 다 싸셨을까? 네, 여가간 안에 큰딸하고 큰아들은 제주 시간 공부하니까 그것들은 안 오고 세계에 서운해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를 삼촌은 제일 힘들었어 안 하고 제일 행복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구나. 행복하게. 그것들 쟁이도 잘못 크지 않으면 다 잘 크니까 그걸로 만족한 거지. 그래서 그런지 그 삼촌 그 자제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잘 큰 건 어머니의 그 치성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댄 말씩 기도를 막 해주게 아침에 일어나그네 고3 때? 어.
하는 걸 봐신 거라 난 그걸 생각도 안 하신디 요번엔 서울 가니까 어머니 우리 달 뗀 거냐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자니 수가나 아 이런 게 이거 복 받는 거로구나 한 거 느껴지더라고. 각박한 시대를 만났지만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남들에게만큼은 후했던 강정자 삼촌. 그것이 장사를 태웠다는 삼촌의 장사 비결, 삶의 한수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아껴도 놈한테는 후하게 무럭무럭 주는 게 제주도 여자죠. 오늘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오일장 할망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고비고비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장사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던 장사하면서라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저도 열심히 나누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화재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삶의 텃밭을 가꿔온 삼촌. 저는 1945년생 김갑순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할망장터에 좌판을 펼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좌판. 이곳에 장을 선지도 어언 6년이 넘어갑니다. 크지 않은 좌판이지만 삼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삼촌 어렸을 때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또 따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다면서요. 예. 그때 마마로 어린이들이 나만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도 언니가 있었고 그다음 태어났는데 언니가 그냥 나도 낳기 전에 죽어버리고 어릴 때 아기 때 네. 그다음 내가 낳고 그다음 동생도 남동생 낳았는데 또 그렇게 실패해서 그래서 아마 나를 더 아버지가 사랑하시지 않았나. 제가 그때 국민학교 아마 한 2학년, 1학년도 넘고 입학하고 1학년, 2학년을 업고 다녔어요. 근데 아버님이 삼촌한테만 그렇게 막 자상하신 게 아니라 또 남들한테도 또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잘하셨다면서요. 좋은 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좋은 일 하는 것? 마을 일, 이웃 돌아보는 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강정에서 법한동으로 올라면은 다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잔돌이 그 구멍을 맥혀요. 아. 그러면은 그 물구멍이 저기 돌로 이제 메꿔지면은 넘치죠 물이. 하나씩 돌을 다 이렇게 내쳐요. 아버지가? 예, 혼자서. 위험할 텐데. 위험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왜 저 큰일 난다고 하는데도 아주 야 너 목숨 걸고 하냐 이렇게 고를 정도로야. 그 아버님이 또 막 그 외상도 막 잘 주시고 막 그래서 막 손해 볼 일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강정동에 시골에서 뭐 사지 못하는 뭐 옛날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뭐 철물점 뭐. 이것저것 하여튼 한마디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다 구비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해서 옛날에는 참 외상 장사를 많이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 물건 가져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장부 정리를 안 하세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해서 아버지 무슨 장부 정리 아님수가 했더니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외상하는 건데 돈이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갚으자고. 그때는 또 양심적이었고요.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 참 선하게 살았다. 그러시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시다가 중간에 이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돼, 그 남영호 그 침몰 예. 사고로 예. 그때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한지선 날아갔죠. 그 이제 똥돼지죠, 예. 검은 돼지. 네. 그거를 부산에서 이렇게 납품을 또 했어요. 부산에다가. 보통은 그거 실을 때 아버님도 같이 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근데 물건 싣으면은 저 물주가 당연히 물주는 공짜로 됐다고 갔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은?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짐은 다 실어놓고 누구의 저 전화를 받아가지고 잠깐 만나고 배 시간이 있으니까 이 서귀포 부두니까 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잠깐 만나고 가야지 하고는 만나러 온 사이에 배가 떠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예. 부두에 막 가보니까 배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숨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유복하게 자랐던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시고 예. 삼촌이 그 살림을 거들겠다고 풀빵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그러면 전매청 바로 앞에서 올해는 안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밀가루 이렇게 다 해주면 난 할 줄 모르니까 만들어주면 나는 기계에서 구워. 아, 그것도 잘 예. 팔렸을까 그 당시에. 예, 아이고 그것이 최고 간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 굉했는데 그것도 예. 그것도 돈벌이가 그냥 크게 못된 것이 그때는 구두닦이가 많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오면은 예, 그냥 외상에 먹어마시. 점심을, 배고프면. 그 먹으면은 그저 얼마치 먹었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돈을 안 줘. 아이고, 내불라가 배고팡 먹은 거. 아이고, 내불라게. 받지 말라, 내불라. 내불라. 경화멍에 풀빵 나 장사하면 뒤에 막 돈 못 받았어. 그때가 몇 살 때였을까, 당초 풀빵? 그때가 아마 한 15살. 어려서부터 장사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까닭에 장사에 일찍 눈이 떴던 김갑순 삼촌. 어린 나이에 풀빵 장사를 시작으로 결혼 후에도 장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셔서도 삼촌이 또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돼. 예. 그때는 카메라 빌려주는 장사를 했었다. 필름 팔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 애기 아빠가 저 천지연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네. 그거 하나 얻어시티다게 사진 만드는 기술 하나. 그추록 신혼 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그때는 쓸 일이 없고 예. 그냥 돈이 그렇게 차곡차곡 정말 모아졌으니 예. 네. 모아졌으다게 네. 모아지니까는 내 식장을 그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그 3층을 집 지을 때에 계약을 했었다게 하고 밑에는 또 들어가는 이제 충충대 입구에 카메라점을 또 했죠. 필름 팔고 이거는 그렇지. 계속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신 뒤에 그때에 제가 서울을 가게 됐었다게 드레스가 미장원에서 드레스를 빌려줬으게 그때는 네. 그게 내가 힌트가 돼가지고 서울 올라가 서울 종로에가 뭐나니 그땐 마네킹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이고 멀쩡한 사람 둘이가 사가지고 얘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지. 거기 갔더니 웨딩드레스가 완전 달랐구나. 예. 기가 막히니 경안에전 그 주인한테 물어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임대하는 거다. 어떻게 임대하느냐 해서 계약이 성립돼서 드레스를 제가 가져왔죠. 인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삼촌. 제주시에서까지 빌리러 와요. 모실포서도 오고 성산포서도 오고 제주시에서도 오고 막. 그런데 또 삼촌도 사업하시다가 또 큰 위기를 맞게 되셔요. 아니 그냥 혼 예식 끝나고 한 2시간쯤 됐더니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서 부랴부랴는 외는데 들어가질 못했니 그 소리 듣고 나는 올라가는데 보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 다 닫혀 놓은 상태에서 불이 나보나니 이런 사시문이 녹을 정도로 그때 당시 서귀포 소방서에서 왔는데 사다리가 어선 맛이 그날 3층 고스란히 피아노, 기계 이런 막 고급으로 했는 거 의자, 드레스 뭐 아무것도 없이 새까맣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빚더미에 나앉기도 해봤습니다. 40대 중반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모두 경험한 김갑순 삼촌. 하지만 마냥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막노동으로 장사 미천을 다시 장만한 삼촌. 남다른 도전 정신으로 재기의 터전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제 재기하기 위해서 삼촌 안 해보신 일이 없다면서요? 뭐 일본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인이 있어가지고 저 오사카로 가서 공장 일 했었다게. 걔 일본 간 돈 벌어 왔지. 돈 벌어 와서. 그 돈으로 오니까 저 빚다가 밥은 난 그때 내 돈이 됐디다게. 이동한 경안한 그때에 저 밑강 밭을 제일 싼 거 막 제일 모포랑 하는 거 굳은 거 굳은 거 돈 어시나니 싼 거 거기서 밑강 밭을 해서 예 헌안에 젊은 때니까 돈 귀하니까 사람을 안 쓰고 밤에 달빛에 풀 뽑고 검질 메고 낮에는 일하고 경험은 살아신디 삼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만하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그 오일시장에 가서 장사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거 물건 팔면 뭐 내가 이 문을 얼마 남겨서 내가 뭐 돈을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물건을 사가는 분들에게 그저 하나라도 도움으로 주면서 많이 주지 않고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즐거워. 예.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장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의 결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라도 더 나누려 했던 김갑순 삼촌. 장사란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 김갑순 삼촌의 나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자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어려워도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여자들입니다.